행인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가집 서거정 15세기 행주고요. 조선요리제법 방신형 1921년 시의전서 조자민상 1800년대 말 조선요리법 조자호 194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14가집 원문 106봉한식 시유이월란 유연응북의 행죽역감천 구숙계아투 실내연자한 영진조카서 낙사주백헌 번역문 106일만에 한식을 만나니 시절은 어느덧 2월 금음이로다. 유연은 응당 다시 고치려니와 행인죽도 또한 먹음직하구려. 옛 풍습은 닭싸움을 시켰었는데 새로운 제비는 차가워만 보이네. 충분히 아까워할 만한 명절이니 술덩이 마르도록 하지 말아야지 해서 사가집에 행인죽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문헌자료의 조선요리제법 원문 행인을 잠깐 데쳐서 속껍질을 벗겨가지고 쌀을 씻어 굴려서 함께 섞어가지고 맷돌에 가여 체에 받쳐서 솥에 붓고 끓여서 설탕을 쳐서 먹나니 행인이 한 종자면 쌀도 한 종자쯤 하는 것이 좋으니라. 번역문 살구씨를 잠깐 데쳐 속껍질을 벗겨낸다. 쌀 씻어 불린 후 함께 섞어 맷돌에 갈아 체에 걸러 솥에 붓고 끓여서 죽은 쓴 후 설탕을 넣어 먹는다. 살구씨가 한 종자면 쌀도 한 종자쯤 한 것이 좋다. 조리법 1. 살구씨를 잠깐 데쳐 속껍질을 벗겨낸다. 2. 쌀을 씻어 불린 후 함께 섞어 맷돌에 갈아 체에 걸러 솥에 붓고 끓여서 죽을 쓴다. 3. 먹을 때 설탕을 넣어 먹는다. 살구씨가 한 종자면 쌀도 한 종자쯤 한 것이 좋다. 조리기기는 맷돌, 체, 솥입니다. 문헌자료 3. 시의전서 원문 좌죽 수단법으로 하되 행인은 다겨 한물에 담가 우려야 쓴 맛이 은나니라. 번역문 좌죽 쓰는 법과 같이 하되 살구씨를 더운 물에 우려내고 써야 쓴 맛이 없다. 조리법 1. 백미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가 불린다. 2. 살구씨를 따뜻한 물에 우려낸다. 3. 불린 쌀에 살구씨를 섞어 곱게 간다. 새쌀과 살구씨를 간 가루는 가는 채로 거른다. 4. 채로 거른 가루로 죽을 쓴다. 5. 그릇에 죽을 담고 백청을 종지에 담아낸다. 조리기기는 가는 채 그릇 종지입니다. 문헌자료사 조선요리제법 원문 재료 행인 한옥 맵쌀 한 숟가락 반쯤 소금 약간 꿀이나 설탕 약간 만드는 법 행인 살구씨를 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기고 쌀도 정하게 씻어 담갔다가 풀매를 정이 씻어서 거기다가 행인과 쌀을 섞어서 되게 갈아서 고운 채에 거릅니다. 물은 조금만 잡아서 뭉근한 불에다 쑤는데 쑤어가면서 물을 대중에 부십시오. 너무 되거나 묽어서 안 넘기면 못으니까요. 다 되거든 소금으로 얼핏 간을 맞추고 꿀이나 설탕을 타서 잡수십시오. 번역문 재료 살구씨 한옥 맵쌀 한 숟가락 반쯤 소금 약간 꿀이나 설탕 약간 만드는 법 살구씨를 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기고 쌀도 깨끗하게 씻어 담갔다가 작은 맷돌을 깨끗이 씻어서 거기다가 살구와
쌀을 섞어서 되게 갈아서 고운 채 거른다. 물을 조금만 잡아서 뭉그란 불에다 수전한데 쑥하면서 물은 대충에 붓는다. 대충에 붓는다. 너무 되거나 묽어서 안 엉키면 못 쓴다. 다 되면 소금으로 잠깐 간을 맞추고 꿀이나 설탕으로 만들어 드린다. 조리법 1. 살구시를 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기고 쌀도 깨끗하게 씻어 담근다. 2. 맷돌로 깨끗이 씻어서 살구와 쌀을 섞어서 되게 갈아 고운 채 거른다. 3. 물을 조금만 넣어서 뭉근한 불에다 쏘는데 쏘가면서 물은 대중해 붓는다. 너무 되거나 묽지 않게 한다. 4. 다 되면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꿀이나 설탕을 만들어 곁들인다. 조리기김, 고운채, 작은 맷돌이 되겠습니다. 형계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기 포양지 서유구 19세기 초이고요. 원문 우지중풍 구명괴편 제소편사 번열 형계18절 이수자 취즉 청량미사합 도 박하엽 반합 절 시호합 연척 수집내 자작주 입엽 입염 초소허 공심식지 상복가 번역문 또 다른 방법 중풍을 치료하고 입과 얼굴이 마비되어 비뚤어지고 대소변이 막히는 것과 번열을 치료한다. 형기 한 줌을 썰어 물에 삶아 접을취한다. 청량미 내옥 이런 것과 박하잎 반좀 썬 것, 면보에선 매주 다섯 혹을 즙에 넣고 끓여 죽을 끓인 만든다. 소금과 식초를 조금 넣어 공복에 먹는다. 늘 복용하면 좋다. 조리법 1. 형기 한 줌을 썰어 물에 삶아 즙을 취한다. 2. 청량미 내옥을 이룬 것과 박하 잎 반줌을 썬 것과 면보에선 매주 5혹을 집에 넣고 끓여 죽을 만든다. 3. 소금과 초를 조금 넣는다. 조리기기는 면보입니다. 호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을 불려서 간 후 체에 받치고 호두는 물에 불려서 껍질을 벗기고 물을 타서 갈아 체에 받쳐 붓고 끓이다가 쌀 갈아 놓은 것을 한 대 넣고 잘 저으면서 쑨 죽을 호두죽이라고 하고요.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문헌자료 1. 시의전서 저자미상 1800년대 말 교합총서 빙어각 이시 19세기 초, 주식시의 연안 이시 19세기 후반, 식료찬요 전순의 1460년 되어 있고요. 문헌자료인 시의전서 원문 자죽순환법으로 하되 행인은 다겨 한물에 담가 우려야 쓴맛이 없나니라. 번역문 자죽순환법과 같이 한다. 조리법 1. 백미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가 불린다. 2. 불린 쌀에 호두를 섞어 곱게 간다. 3. 쌀과 호두를 간 가루는 가는 채로 거른다. 4. 채로 거른 가루로 죽을 씻는다. 5. 그릇에 죽을 담고 백청을 종지에 담아낸다. 조리기기는 가는 채 그릇 종지입니다. 문헌자료 2. 교합총서 원문 호두를 까 더운 물이 담았다가 헝을 벗겨 갈아 물이와 섞어
자축수도 타면 치담하고 절미하고 해소의 유익하니라. 호두를 까서 버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다 벗긴다. 갈아서 쌀가루에 자축수도 타면 매우 담백하고 맛이 좋다. 기침에 유익하다. 조리법 1. 호두는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속껍질을 벗긴다. 2. 속껍질을 벗긴 호두는 곱게 간다. 3. 쌀가루에 물을 붓고 섞어서 끓이면 이의 갈은 호두즙을 넣고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료 3. 주식 4의 원문. 호두를 깨어 더물에 담가 험을 벗겨 맷돌에 갈아 쌀무리와 반식하여 자축수도 하라. 치담하고 해소에 좋으니라. 번역문. 호두를 깨어 더물에 담가 껍질을 벗겨 맷돌에 갈아 쌀무리와 반식하여 자축수도 한다. 치담과 기침에 좋다. 조리법 1. 호두를 깨서 더운 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기고 맷돌에 간다. 2. 호두 간 것과 쌀물이 반식하여 물을 넣고 죽을 만든다. 조리기기는 맷돌입니다. 문헌자료 4. 승료찬요 원문. 치성님 편중 유적자자 호두 6일승년 세미 자작죽일승 화복즉차. 번역문. 소변에 돌이 섞여 나오는 임증이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방울방울 떨어지면 요도가 아픔. 이런 임증을 치료하려면 호두의 속살 한 대를 갈고 가는 쌀을 삶아 죽 한 대를 만들어 서로 섞어 보봉하면 즉시 차도가 있다. 조리법 1. 껍질을 벗긴 호두 한 대를 간다. 이 가는 쌀과 함께 삶아 죽 한 대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박 풀떼기, 호박 범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박 풀떼기, 일명 호박 범벅이라고 하는데요. 누렇게 익은 호박을 푹 삶아 깨고 삶은 팥, 삶은 콩 등을 함께 넣어 끓이다가 찹쌀가루를 넣어 쓴 것을 호박 풀떼기라고 합니다. 거의 호박죽 수준이죠. 여기에는 소금과 설탕을 넣어 먹습니다. 홍합죽, 담채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합을 찌어 맵쌀에 섞어서 쓴 죽으로서 일명 담채죽이라고 합니다. 홍합과 쇠고기를 다져 양념하여 끓인 맑은 장국에 불린 쌀을 넣어 쓴 죽입니다. 문헌자료 임원16지 서유구 1839년 담채죽방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식은 1994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헌자료 임원16지 원문. 홍합도작설 화경미 5주 홍염혹 장적함 담식지 증보산림경제. 번역문. 마른 홍합을 짓지어 가루를 내어 맵쌀과 같이 죽을 흐린다. 소금이나 장을 넣어 간을 맞게 맞추어 먹는다. 증보산림경제. 조리법 1. 홍합을 찢어 가루를 내어 쌀과 같이 죽을 끓인다. 2.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한다.
입니다. 보낸 자료 2,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쌀 두 옥, 호갑 한 옥, 간장 간 모아서, 기름 한 큰사시, 파 한 뿌리, 마늘 한 쪽, 깨소금 한 큰사시, 고춧가루 조금. 1. 쌀을 씻어 일어서 잘 불려놓고, 2. 호갑을 물에 담아 불려가지고, 속에 물에를 다 씻어 꺼내고, 3. 가진 양념을 해서 쌀과 한 대 물을 조금씩 부어서 끓여서 죽을 쑤어가지고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합에 담아 놓으라. 번역문. 재료. 쌀 두 옥, 호갑 한 옥, 간장 석당량, 기름 한 큰술, 파 한 뿌리, 마늘 한 쪽, 깨소금 한 큰술, 후춧가루 조금. 1. 쌀을 씻고 일어서 잘 불려놓고 2. 호갑은 물에 담가 불려가지고 속에 모래를 다 씻어 꺼내고 3. 가진 양념을 해서 쌀과 한 대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끓여 죽을 쑤어서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합에 담아 놓는다. 조리법. 1. 쌀을 씻고 이물질 없이 일어서 잘 불려놓는다. 2. 홍합은 물에 담가 불려가지고 속에 모래를 다 씻어 꺼낸다. 3. 가진 양념을 해서 쌀과 한 대의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끓여 죽을 쑤어서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합에 담아 놓는다. 되어 있습니다.황기 잡쌀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 찬요 전승일이 황기고요. 원문 치임신홀하 황즙여교 우여소두주 남해일성 황기오량 수칠성 전치이성 분사복 번역문 임신 중에 갑자기 노란색의 즙이 나오는 것을 치료하려면 삽쌀 한 대에 황기 다섯 명을 물 일곱 대에 넣고 사려 두 대를 취하여 네 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조리법. 찹쌀 한 대 황기 다섯 양을 물 일곱 대에 넣고 달인다. 2. 두 대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